안약이랑 그다음에 안연고랑 또 발라야 될것 같아요. 배에도 약국이 있지만 저는 그 약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, 개인적으로. 왜냐면 방에 제가 가지고 있으면 급할 때 바로 먹거나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네,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래끼 약, 지금도 다래끼가 나가지고 또 먹으려고, 이 다래끼가 또안 가셔서 그냥 연고 바르고 안약 넣고 하다가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배에서 먹었을 때 배에 있는 이런 염증 약이 먹어도 이 다래끼가 안 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네,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이 다래끼가 지속되니까.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 사망사 때 그때부터, 그때 이후부터 항상 가지고 다니고, 그 다음에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랑,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연고들, 이거는 이제 클린 수압이거든요.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거 바로바로 먹어야 될 것들. 그리고 동전 바스랑, 그 다음에 나우더는 저번에 그 작년이죠, 작년에 그때 산책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휴가 때요. 그래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조금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 데일 때좀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물론 배에 다 있지만 이건 이제 갑자기 취했을 때 그렇게 손가락 딸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, 그 다음에 베나치오는 이거 소화약인데, 소화약이 알약보다 이런 네, 액상형이 진짜 빨리 잘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두개 챙겨왔어요. 왜냐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막 새벽에 갑자기 그런데, 뭐, 이제, 이거, 의료 담당인, 뭐, 사망자를 깨워가지고, 뭐, 약을 먹고 하긴, 좀, 그렇잖아요? 그래가지고, 그냥,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. 너무 귀찮게 하지도 않고. 저녁 먹고 왔고, 또 다래끼 약 하나 먹으려고요. 점심 먹고 와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, 오늘은 글이 쓰고 싶어가지고 뭐 아이패드랑 그 다음에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
해서 글을 쓰게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것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런 걸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걸로.